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야너기, 야 너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 11강입니다. 오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표현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할 수 있는 영어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할 수 있는 영어. What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뭐 한 것이라고 표시할 때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 두 가지. 첫 번째가 동명사. 개념을 나타내는 동명사와 그리고 what이라고 했죠. What.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제 그녀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이 영어 뭐죠? 기프트. 어, 기프트. 아니면 뭐 present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present, gift. 뭐 gift가 조금 더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gift. 선물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gift란다는 걸 생각이 안 났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제 걔가 나한테 준 거야. 어제 걔가. 그래서 쓸 때 what she gave m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What she gave me. 가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뭐 소리를 듣긴 들었어. 근데 이게 막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내가 어제 들었던 거 하면 이렇게 What I heard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동을 연습 많이 한 사람이 금방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What I heard, What I heard. 그래서 이걸 빨리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What 주동하고 What 동사 목적을 얘기했지만 What 동사 목적어보다는 What 주동을 더 많이 씁니다. What 주동.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 love가 이렇게 쓰면 I loved 이렇게 쓰면 뜻이 두 가지가 있댔죠. 이렇게 쓰면 이게 만약 동사라면 love는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되고 그냥 원래 동사 중에 목적어 없으면 무조건 뭐다? 이건 다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뭐다? 길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명사를 뭐다? 문장이 수식하는 거를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 절이다. 이 개념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관계대명사 쉬운데 이걸 모르면 관계대명사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절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또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다 공짜로 올려놨으니까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찍었던 겁니다. 한 시간당 그 한 과목당 29만 9천 원 받았던 건데 다 공짜로 올려드렸는데 옛날 학원 애들은 그거를 올려주기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올려주니까 잘 안 들으시고 그러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얘기해서 공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왓조동사, 왓조동사. 그 다음에 왓동사 목자, 목적 왓동사, 왓동사 먹고 즐거운 파티 있고 그 다음에 what is ed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해볼까요? 왓조동사, 왓동사 목적어, what is ed.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단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연습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할까요? What I. What I. What I. What I. 그 다음에 what I. What I. What I. 그 다음에 what she. What she. 그 다음에 what I. What I. What they. What they. What they. What I. 그 다음에 what we. What we.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겠지. What I 하고 what I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영어는 we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예, 공동체를 상실했어요, 걔들은. 그래서 we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예, 공동체 정말 중요한데 우리도 공동체 상실하고 있죠. 공동체 상실하고 있어서 원래 이제 이 히브리 말에 그 형제라는 뜻이 뭐냐면은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울타리 치는 사람.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그걸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제라는 단어가 망할 때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40살 넘어가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없어진대서 그래서 내가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안 웃기다 그러면 나이 먹은 거예요 그게. 아,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 보시면 50대 먹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40대 50대가 가장 행복한 게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가 가장 친한 친구 망했을 때 그랬더니 행복하다 그러는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야 이 브라더우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대신 칼 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형제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대신 칼 맞아 죽는 사람 그리고 마귀를 공격하는 사람 그게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성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힘들어할 때 내가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힘이 없으면 맞아 죽는 걸로 가야 되지 내가 피해서 맞게 하는 이런 걸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교회가 요즘에 가장 제가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라더우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브라더우드. 이 형제를 잃어버린 것이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what 조동사 있고요. 자, so what I, what he, what she, what they, what we 이걸 연습하셔서 내가 들은 거 what I heard, 그가 들은 거 what he heard, 내가 본 거 what I saw, 그가 본 거 what he saw. 그래서 여기다 동사만 딱 치면 돼. 내가 먹은 거 what I ate, 그가 먹은 거 what he ate, 그녀가 먹은 거 what she ate.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아주 많이 내가 본 거 what I see, what I see. 그죠? 내가 보았던 거 what I saw. 이렇게 내가 때렸던 거
What I hit. 그녀가 때린 거? What she hit. 그가 때린 거? What he hit. 그들이 때린 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자기죠? 해가지고 텅텅이 트위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냥 what 동사 목적어는 잘 안 써요. 예, 왜냐면 what은 사물을 나타낼 때는 뭐죠? 동사 목적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what 동사 항상 안 쓰고 많이 쓰는 게 what is it입니다. What is it? 쓰여진 거 what is written이에요. 쓰여진 거 what is written. 그죠? 행해진 거 what is done.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진 거 What was don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말해진 거? What was done? What was said by God? 성경 안에서 in the Bible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what 주어 동사는 어디 많이 쓴다. 주로 이제 내가 많이 써. 내가 먹었던 거 what I ate. 내가 보았던 거 what I saw. 내가 이 미국에서 봤던 거 what I saw in America. 내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거 what I experienced. 되게 많이 써서 이거 일단 되게 많이 연습해야 돼. what I로. 그래서 일단은 아 뭐다? 그 일기 같은 거 쓸 때 다 이걸로 쓰는 거예요. 일기 쓸 때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돼. 크나? 뭐 abomination 이런 거 쓰면 안 돼. 일기 쓸 때는 내가 싫어하는 거 what I hate 이래야지 뭐 the object of abomination 이런 곤란해. 뭐, 읽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서 what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at is 똑같아. is, was, will be니까 what is, what was 뭐야? What will be 해봐. What will be. What will be. 그래서 What is, what was, what will be 동사 ed가 되겠죠. 아, What is, what was, what will be 시작. What is, what was, what will be 시작. What was, what is, what will be 자 행해질 것. What will be done. What will be done. 자 해볼까.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해질 거다. 그럼 어떻게 돼? This is what will be done. 해봐 시작. This is what will be done by Jesus.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행할 거. This is what will be done in Jesus. 그죠? 그 이것이 행해졌던 거다. This is what was done. 그죠? 이것이 this is요. 이것이 예수에게 행해졌던 거다. 그 뭐야? What was done? 그지? What was done to Jesus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행해졌던 것, 그리스도에게 행해졌던 것이 나에게도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뭐야? Let what was done이에요. 그죠? 해볼까? Let what was done Jesus. Be done to m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땅에서 이렇게 해주었어요. 똑같아 그죠? What? Let what is done in heaven be done in my life.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what is 이것부터 빨리 해야 돼요. 잠깐 what is, what was, what will be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 What is, what was, what will be 시작. What is, what was, what will be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연습 많이 해야 돼. What is, what was, what will be 그 다음에 동사 이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주님 말씀하셨던 거 what the Lord said. What the Lord said. 자 주님이 나에게 말했던 거 What the Lord said to me. 자 이때부터 다 뭐냐면 뒤에 뭐 하는 거라서 전세 명사 많이 외운 사람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전세 명사 많이 외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말할 수 있어요. What the Lord said to me. 여기서 버벅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What the Lord said 해서 to me. 그 다음에 이게 to me last year. 인더 철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What the Lord said to me last year in the church. 해봐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야. 그럼 해볼까? What Jesus said to 그의 disciple에게. To his disciples, 그지? 어디서? 그 산 위에서. On the mountain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또 바꿔서 선포되어졌던 건 뭐예요? What was proclaimed, 그지? What was proclaimed? What was proclaimed, 그지? 그다음에 mountain Sinai 하면 mountain Sinai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볼까 시작. What was proclaimed? In the mountain Sinai, 그죠? 해봐 시작. What was proclaimed in the mountain? 그래서 해가지고 Ten Commandments, 10계명은 Ten Commandments is what 알죠? Ten Commandments, Commandment, Command. 어려워. 자, 뭘까? What was commanded 이래 되지? What was commanded? 해볼까? What was commanded? By Yahweh, 뭐죠? 조호바. 영어는 조호바인데 야훼가 더 맞는 단어입니다. 해볼까? 조호바. 저거가 야훼. 그래서 말해줬던 거 what was said. 자 보자. 이사야에 의해서 말해줬던 거 what was said by Isaiah가 성취되었다. 뭐야? is fulfilled 되고 뭐야? 이거 fulfilled 어떻게 써? fulfilled 안 해도 되지. 그래서 what was said by Isaiah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해줬던 거 what was said 어디까지 금방 나와야지? by까지 해봐. what was said by Isaiah. What was said by? 그래서 what was said 다음에 by가 생각나죠. 이거 여기 하고 이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what was said 말하면서 by 생각하고 있어야 돼. What was said 좀 천천히 말 안 되면 what was 이렇게 안 써. What was said by prophet Isaiah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되면 너무 빨리 what was said by가 안 되니까 천천히
What was said by Prophet Isaiah? 시작. What was said by Prophet Isaiah? 그러니까 말의 속도가 뒤 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뒤게 생각 안 나면 천천히 말해야 돼. What was said by Prophet Isaiah? 머릿속에서 계속 뭐죠? phrase를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What was said by Prophet Isaiah? 그지? 그다음에 쓰여졌던 거 What was written? 해볼까? What was written? What was written? 예레미야서에 써 있는 거 해봐. In the book. In the book. What was written? In the book of Jeremiah, 그지? In the book of, 해봐, in the book of, 그지? Book of, 어디서 book of? Book of, 스펠링 잘 틀려가지고 제가. In the book of, 해봐, in the book of, in the book of. What was written in the book of? 시작. What was written in the book of? What was written 하고 다음에 in the book of 두 개 나와야 돼, 그지? What was written in the book of? 그래서 저, 이 전치사라는 건 결국 뭡니까? 전치사는 내가 뭐 때문에 쓴댔어요? 장, 장소, 방법, 시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잘 알아? 장소만 많이 안 됐죠? 어, 방법 전치사 거의 다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on이라든가 뭐지, 그지? by라든가 with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참, 이 방법 전치사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 자, 시간은 뭐 그냥 결국은 시간은 어, 시분초니까 시, 분, 초 상당 기간은 over가 되겠죠. 어, 이것도 따로 전치사 편이 있으니까 전치사 편 보시면서 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편은 어, 아쉽게도 인터넷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셔야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볼까? What was written? What was written in the book of Jeremiah? So,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뭐야? Is accomplished 해도 되고 쉽게는 그냥 뭐 쓰면 돼? 모르겠으면 뭐 쓰면 돼? 안 되면 이렇게 써도 되지. 모르겠으면 built up. 그지? 맞는 동사 built up 이렇게 써도 돼요. What was done? 그래서 What was written in the book of Jeremiah is accomplished 어,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in the life of 이게 또 그지? 북겁 똑같아, 그지? 북겁 대신 뭐야? Life 주신 거야. In the life of Jesus 이렇게 쓰면 돼. In the life of Jesus Christ, 그지? In the life of Jesus Chris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저에게 작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What you said to me, 그지? What you said to me last year, 그죠? Last year.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거, What you said to me, 그죠? 어, What you said. 당신이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합니다. I desire to see. 그죠? I desire to see you. 어, 이거 뭐지? Accomplishing. 그죠? Doing, fulfilling 똑같아요. What you said to me last year. What you said to me last year. 그죠? 그다음에 나는 나의 삶 안에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뭐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하고 나의 삶 안에서 뭐야? In my life니까, 그지? 이건 어디로 가? 맨 뒤로 가는 거죠. In my life, 그죠? 전설명사는 무조건 맨 뒤로 보는 거야. 어. 그 다음에 뭐야? What was written, 그죠? What was written in the Bible 돼요. 그래서 해볼까? What was written? 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하나, in the Bible 2, be done 3, in my life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말할 수 있어야 돼. 해봐, in the Bible. 그 다음에 in my life. Be done. What was written? Let 이거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Let 안 되면 let 기억해야 돼. Let what was written 그죠? Let what was written in the Bible be done in my life. 시작. 그렇지. 그렇게 읽을 때 이게 좀 끊어져야 돼. 이렇게 다 끊어졌어. 어. 다 이거 미국 사람 우리는 따라서 미국 사람은 아 외국 영어권 사람은 끊어 말하고. 끊어든다. 그 사람들이 빨리 말하면 다 끊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 말하고 끊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 말하지 않고 끊어듣지 못하면 우리는 리스닝하고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끊어 말하고 끊어듣는 연습해서 이걸 청크라고 하거든요. 청크인데 이건 뭐 오래전에 나오는 거라 그냥 요즘에 뜨고 있는데 이건 스토리텔링에서 요즘에 나고 뜨고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옛날에 2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였죠. 이거 왜 안 나왔나? 하늘에 어이구 이건 안 나왔네. 자, 이거 한번 영상 해볼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 이거 왜 안 써놨나? 하늘에서 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늘, let, 그죠? let.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뭐야? What is done in heaven? In heaven, in the heaven 해도 되고, in heaven 해도 돼요. 어, 뭐야? Be done on the earth. In the earth는 없어요. earth 이렇게. 아니, 이거 핵폭탄 난 거야. 여기 안에서 뭐 살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나 여기 살고 있지, 그치? On the earth야. On the earth. 전체 하면은, 전체 뭐야? 전 세계 하면 뭐야? Over the earth라고 그래야 돼. Over the earth. 전체. 전다. All over를 써야겠지? All over. 그래서, on 열방에 뭐야? All over the
nations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자. All over the nations. 그냥 에어워 이것도. All over the nations. 많이 쓰는 단어. All over the nations. 그죠? 어. All over the nation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든 것. 모든 거 뺐네. 그지? 원래는 이걸 모든 거랑 어떻게 해야 돼? All the things that 이렇게 써야 돼. 이제 짜지 말고 와서 갑니다. 가겠습니다. 주로 관계대명사는 잘 안 써요. 그냥 다 was로 가야 돼. was로. 네가 나한테 말한 거? What you said to me. 이렇게 빨리빨리. 내가 먹은 거? What I ate. 이런 거. 그래서 주동으로 연습 많이 해야 돼. 간단해.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이제 what 했잖아. 그지? what 했지? 자, what 주동 했잖아.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만 쓰면 많이 안 쓰잖아. 이건 단순 명사 반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명사를 바꾼 거야. 이렇게 명사를 바꾼 거잖아. 재미없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xpression을 붙이기 시작해요. expression을. 자, 볼게. What I am supposed to 이렇게 가. 이렇게. 아니면 what I want to. What I need to. 이런 식으로. What I am. What I have to.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야. 내가 하려고 내가 그다음에 내가 what I am about to. 내가 막 뭐뭐 하려고 했던 거. What I'm about to do.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what I'm supposed to. 이게 뭐 일정이지, 일정. 일정. 내가 하기로 했던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내가 먹어야 하는 거? What I have to eat. 내가 먹기를 원하는 거? What I want to eat. 내가 먹기 필요한 거? What I need to eat. 내가 먹기로 된 거? What I'm supposed to eat. 해 봐. What I'm supposed to eat. 그래서 what 다음에 이런 표현을 집어서 많이 씁니다. What I need to. What I want to. 자, 여원 시작. What I'm supposed to, what I want to, what I need to, what I have to, what I'm about to. 하실까? What I'm about to, what I have to.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Do I have to do it? This is what you have to do. 이거 네가 꼭 해야 되는 거 봐요? This is what you have to do. 그만 나오죠? This is what you have to do. 너 꼭 먹어, 꼭 먹어. 이거 꼭 먹어야 돼, 뭐야? This is what you have to eat. 시작? This is what you have to eat. 이건 네가 꼭 해야 되는 거다? 그 우리나라는 다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의 essential responsibility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해? This is what you have to do. 그래서 이 영화 너 꼭 봐야 돼. 뭐야? This movie is what you have to see. What you have to see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해볼까? Have to 되게 많이 써요. 안 써 우리. 그 다음에 want to. 이렇게 what I want to, what I need to, what I have to, what I'm about to, what I did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자면 자, pray야. 그 다음에 what I should 있어. What I should. What I should. 또 똑같아. 자, what I have to 되지. What I have to 되지. 그 다음에 what I should도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또 이렇게 바꿔. What I am required to. Require. 똑같은 말이야. Require.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바꾸냐면 what I am 이렇게도 써. Allowed to. Allowed to. 그지? 허락. 그지? 허락. 허락. 강제. What I'm forced to 이렇게 써. What I'm forced to 이렇게 강제, 허락 강제, 그 다음에 예정 이렇게 써. 이런 단어를 뒤에 많이 씁니다. 이다 표현이에요. 표현. 표현.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What I'm allowed to. 내가 허락된 거. 해볼까? What I'm allowed to. What I'm allowed to say. 그래서 내가 허락된 말을 했어. I said what I allow. What I'm allowed to say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I pray that 갈게요. 난 당신께서 나 계속해서 당신이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I pray that you would 뭐야? Continue to. 보다고요. 보다 pour your wisdom. 정확하게는 여기다 on me까지 써주면 좋겠죠. on me. 근데 여기는 그렇죠. 그다음에 so that I can tell your will. 자, your will, your will.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냐? your will이 뭐야? 마술 한번 해볼까? 네가 주님이 뭐야? 네가 주님이 뭐야?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what? the Lord. 그렇지. 빨리 나와야지. 그렇지. Lord. 아이고 왜 이래? Lord wants me to do. 이렇게 써야 돼. What the Lord wants me to do. 해야 되고 내가 있기를 원하니까 What you want me to be. 이렇게 돼요. What you want me to be. Where you want me to be. 그치? Where you want me to be.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장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는 항상 어디야? 나와 함께 원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건 장소는 그런 거 아무 거죠. 이게 더 가깝죠. What the Lord wants me to do. 그치? 해볼까? What the Lord wants. 이게 이제 3인칭이 좀 어려워요. What the Lord 이렇게 가잖아. 그럼 뒤에 동사에 항상 S 붙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어려워요. What the Lord wants. 해볼까? What the Lord wants. 발음도 어려워. 이제 What the Lord wants.
What the Lord wants. 어려워, 그치? What the Lord. 그래서 이렇게 뭉개가지고 What the Lord wants예요. What the Lord wants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What I have to do. 나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야? I pray. I want you. 소원합니다. I want you. 아니면 뭐야? I desire you. Continue. 나왔지, 그치? Continue to tell. What? 내가 뭐 해야 되지? What I? Have to도 아니면? Should do. 이렇게 하면 돼요. What I should. 해볼까? What I should do. What I should.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What I should. What I should eat. 내가 뭘 입어야 되는지? What I should, what I should wear. 그죠? 어. 자, 네가 뭘 입어야 되는지 근심하지 마라. Don't worry. What you should do. 그치? Don't worry. Don't worry about what you should, what you should, what you, what you, what you should eat. 그죠? What you should eat. 무엇을 마실까? What you should, what you should eat. 무엇을 먹을까? 아, 똑같은 머리 쓰지, 머리 써. 너무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안 들어. 뭐라고 그러지? 무엇을 마실까? What you should drink. 무엇을 먹을까? What you should eat. 무엇을 입을까? Don't worry. Don't worry. 그죠? Don't worry. 그러니까 뭐야, 항상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면 두 개를 해결해줘, 두 개를. 첫 번째 뭐냐, 먹는 거, 입은 거. 그죠? 근데 주택 가격은 안 올라가. 그래서 재테크는 하셔야 돼요. 핫테크로서 핫테크, 핫테크? 핫테크라고. 하나님이 사르라고 하는데 샀는데 땅값 오르는 거. 그거 핫테크라고 그래, 핫테크. 저는 핫테크 전문입니다. 기도하다 왔는데 막 땅값 오르고 막 이렇게. 핫테크, 핫테크 좋은 것 같아. 주가 아시나니, 그죠? 하나님은 땅의 전문가잖아, 땅의 전문가. 그죠? 국민주권 영토. 아브라함한테 그죠? 부동산에 그, 이거 알려주잖아. 그죠? 예루살렘 부동산 알려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공인 중에서 회장이셔서. So that I can continue to follow your path. As an obedient servant, 그죠? As an obedient servant, 따르게 해주옵소서. Continue 다 저한테 계속. 자, 그 당신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따라갈 것이 불가능합니다. 뭐였어요? It is impossible to. 그죠? 빨리 나와야지.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호주 애들은 이거를 impossible이라고 읽어요. Impossible? It's impossible. Okay. So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to. It is impossible to follow you without.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ing가 어디 뒤에 나왔어요? 명사 뒤에 나왔죠. 여기서는 이게 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하고 있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원래는 동명사로 쓸 때 you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you, I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문장이 되는 거예요. You guiding me. 해봐. You guiding me. You guiding me. 먹는 건 뭐야? You eating me. 어우, 나 상식 잘 먹어? 안 되지. You guiding me. 뭐 하는 거야 지금? You guiding me. 뭐, 끝날 때가 돼서 기뻐서 그런 것 같아요. So, I can be free.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도구로 서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tand. 할까? I want to stand. 이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성경에서 서다란 말은 뭐냐면 심판받는 뜻이에요. 내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심판에 당당한 자가 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불가능하지만 뭐로는 가능하다? 오직 예수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보혈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as, 애우죠. 이것도 외워야 돼. 해봐. As a faithful vessel. As a 같이 그랬어. 뭐뭐로써? As a. 가지고는 뭐랬지? With a. With a. 의하여는? By a. By a. 그래서 로써는 뭐야? As a. As a. As a faithful vessel. 시작. As a faithful vessel. As a faithful vessel. I want to stand. 같이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Before God. Before. 이거 빨리 좀 발음하고 싶으면 before라고 해야 돼. Before. 그래서 before. 빨리 나와야 돼. I want to stand before God. Before. 여기 액센트 올려버리면 끝장납니다. 이거 밑으로 내려야 돼. I want to stand before God. 이래야 돼. 그죠? 그래서 I want to stand. 다시 내려야 돼. Before God. Before God. I want to stand before God. Before를 한국말로 읽으면 안 되지 내가. Before. 아마 끝나. 여기 더 올려야 돼. Before God. 이래야 돼. 그래서 I want to stand. 한 다음에 또 올리면 Before God. 이렇게 힘들어져. 그래서 I want to stand. 해봐. Stand before God. Stand 올리고 Before 떨어뜨려. Stand before God. 시작. Stand before God. 여기는 다 떨어지는 거야. So I want to. So I want to stand before God. 시작. So I want to stand before God. As a, as a. 여기도 as a faithful God. 이렇게 되는 거 안 돼. So as a, as a. As a faithful vessel. 시작. As a faithful vessel.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도구를 서기로 원합니다. I want to stand before God as a faithful vessel.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당신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뭐였지? Earnestly. 그래서 earnestly. Earnestly. I earnestly. 열정적으로 뭐야?
passionately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형용사, 명사를 수식한 형사는요 주로 이런 거 많이 써야 돼. 따라하자. magnificent. 이게 구세 좋은 말이요. magnificent. 그리고 많은 할 때 그냥 뭐 쓰지 않아 우리? many 뭐지 안 쓰고 뭐야? massive. 중요한 데서 massive. 그지? 그리고 또 뭐 쓸 수 있어? 많은 거? abundant. 이런 단어 써야 된다. magnificent, massive, abundant이어서. 그래서 많은 양의 물, water 할 때 뭐야? abundant water, 멋진 water가 훨씬 낫잖아,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 그러면 뭐야? beautiful scenery보다는 magnificent scenery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명사를 할 때 조금 더 익고 싶으면 따라서 magnificent, massive. abundant 이런 단어 쓰습니다. 이거는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하단 에드워드 단어예요. 이게 massive. 전하단 에드워드 많이 단어 쓰는데 massive라는 단어를 massively important 이런 많이 쓰세요. I honestly pray that you would 뭐야? 계속해서 주세요. 뭐야? continue to 없죠? 아, you 뭐야? Give me power네, 그지? Give me power. 아니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 Empower me. 아니면 뭐야? Strengthen me, 그지? Strengthen me. 아니면 enable me를 쓰랬죠? Enable me. 그래서 enable 따라서 enable me. Strengthen me. Empower me to do. 자, to 다른 말로 뭐야? Perform. 이렇게 써도 돼. Perform. 아니면 다른 말은 뭐라? Conduct 아니면 carry out. 자, 이건 다 일만 단어예요, 이제. 일만 단어. 그래서 이런 단어는 일만 단어에서 외워야 된다.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단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뭘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된다? put, have, take, keep, get. 그지? keep, put, take, keep, make. 요렇게 다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 모든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는 요 단어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지? go하고 come.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출시되다 뭐야? come out. 그지? 데리고 와도 뭐야? take. 위치에다 갖다 놓다? put. 소유하다? have. 그 다음에 계속 소유하다? keep. 억지로 뺐다? get. 창출하다? make.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그러니까 이 단어만 딱 알면 뭐다? 동사는 뭐 하지 않아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무조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행하다니까 두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pray도 give a lot of words예요. give. 뭐 하나님한테 뭘 줘? 말을 주잖아, 말을. 그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give words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은 뭐야? God given tasks. 해볼까? God given tasks. Faithfully. 그래서 I honestly pray that you would continue to give me power to do God given task faithfully. 이렇게 썼습니다. So I pray all these things in Jesus' na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자, 뭐 연습했어 오늘? What 주어 동사하고 what 동사 ed 이런 것입니다. What I로만 할게. 그 다음에 what is로만 연습을 하겠습니다. 계속 what I로 연습할게요. 내가 먹은 거? What I eat. 내가 본 거? What I see. 내가 때린 거? Hit. Hit도 되지만 이렇게 때리기 더 좋아요. Smack. 그죠? 내가 세리팬 거랬어요. 세리팬 거. 두들겨 팬 뭐라 그래? Better야. Better. 해봐. Better. So 두들겨 맞는 여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Better the wife라고 그래. Better the wife. 요즘에는 Better the wife가 없고 뭘로 바뀐댔지? Better the husband로 바뀌었죠. 개보다 못한. 그죠? 그래서 그치?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뭐야? 와이프가 여기 있고 강아지가 여기 있고 남자는 소파 밑에 이렇게 앉아있었다고 그리고 여기 밥그릇 하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품을 먹고 있었다고 남자. 그래서 내가 때린 거? What I smack. 내가 두들겨 팬 거? What I better. 내가 본 거? What I saw. 자, 나에게 먹혀진 거예요. 그럼 by me입니다. 나에게 먹혀진 거? What is eaten? 그죠? What is eaten? 죽여진 거? What is killed? 존경받는 거? What is respected? 사랑받은 거? What is love? 내게 보여진 거? What is sin? 그죠? 이렇게 그러면 선포되어진 거? What is proclaimed?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 What is fulfilled? What is done?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hat I하고 what is로 명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형시킬 수 있는가를 표현을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